경북 봉화군 춘향면의 한 마을 하천수로 지난 집중호우 때 토사와 나무가 이곳을 막아 길 위로 물이 넘치면서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응급복구로 배관을 뚫어내긴 했지만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뭐 번남해갖고 이 농작물 피해도 많았고 이번에 이 응급복구로 대충은 했는데 아직도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이 토사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하는데 이게 또 막힐까 봐 걱정입니다. 지난 장마 기간 산사태로 4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본 봉화군 춘향면에서는 비가 그친 뒤 쉴 새 없이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마을 도로와 하천 제방 등의 임시 보강 작업을 했지만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에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면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. 특히 토사가 흘러내린 산 비탈면 곳곳은 여전히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아 마을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. 응급복구만 간신히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다시 이제 이게 바람과 비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바람이 오면은 나무를 흔들어서 산사태 난 지역이 더 많은 그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위험이 존재하는 집들은 다 마을에 관해서 대피하도록. 최악의 수해를 당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찾아온 태풍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제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.